언젠간 슈퍼개미. 슈퍼개미 좀 가는 것 같아요. 뭐 안 되고 있어? 세상 사이 어둡구나. 어? 질이 멸멸해. 한 몇 달 이럴 것 같아. 시간을 때워야 돼. 그냥 시간 때우면서 방송이나 찍고 뭐 이제 막 매매하면서. 어제 오로라 팔았잖아. 오늘 장이나 한번 보자. 장 또 약보합이네. 코스닥은 많이 빠지는데, 코스닥은 이게 바이오 때문에 그런 거야. 바이오가 지금 우리가 코스닥이 바이오 시총이 크잖아. 바이오하고 그 반도체 장비 있지. 반도체 쪽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반도체 밀렸다고 그렇게.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 형도 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는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셀트리온. 아 이거 되게 그때 쉬운 답이었는데. 어쨌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좀 신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되게 일찍 알았거든. 근데 벌써 만드는 회사하고 판매 회사가 좀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럼 한번 봐야 돼. 왜 그랬는지. 회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왜 그랬을까. 뭐든지 그래. 그걸 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인간 본성을 좀 이해하면은 좀 쉽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텔레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어제 그거 샀는데. 한국 깨본. 몇 번을 먹는 거야. 한국 깨본 갖고 지금, 씨. 한국 깨본이 2020년에 좋거든. 아직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쫙 돼서, 내가 또 작년도부터 얘기했어. 한국 깨본 갖고 지금. 수도 없이. 제일제당 오늘은 조금 오르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많이 빠지는구나. 난 내 주력들이 그냥 잘 버텨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 유니언 히토류로 이거 가네. 히토류. 내가 그 생각하긴 했는데, 딱 히토류 딱 얘기 나올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 댓글 꼼꼼히 다 보잖아. 댓글에다가 중국이 미국에 파는 거는 다 뭐 그냥 허드렛 뭐밖에 없다. 하찮은 거밖에 없다. 딱 그랬더니 거기다가 댓글로 어떤 사람이 히토류는 딱 한 거야. 근데 속마음은 히토류도 하찮은 거야. 그냥 캐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야. 중국이 미국으로 히토류를 안 보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히토류를 있잖아, 다른 나라 만드는 나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히토류가 필요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더 쓴다고 가져와. 그걸 몰래 미국에다 팔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전혀 무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아, 유니온 딱 떠올랐거든. 지금 떠올리기만 하고 사진 안 왔어. 아 진짜 내가 유니온 떠올랐어. 페유 같은 데서 그 몰리브덴하고 바나드움을 채취하거든. 얼마 안 돼. 이거 돈도 안 돼. 그냥 이제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날리는 거야. 이제 바카라장 된 거야 이제. 아 바카라 세게 됐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어제 오로라 팔았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떠난다니까. 근데 이슬이 오늘 좋잖아.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썩썩하니까 호흡하지 말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TK 케미칼은 다 팔았는데. 아 내가 텔레그램에다 얘기하는데 하고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까먹어. 까먹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방송 찍은 거에서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 내가 사실 그거를 방송을 찍은 다음에 편집한 거 있어. 이거 내가 편집하라. 뭐 편집하라 그랬어? 말 더듬는 거? 아이 뭐. 아니 종목 이야기 뭐 했는데 이거 내가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집하라고 했잖아. 무슨 종목이었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아이씨. 얘기했잖아. 맞아. 내가 우리 저기 태그에서도 얘기했어.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내가 왜냐면 지금은 이 태그 사람들이 되게 소중해.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독자들만큼 소중하단 말이야. 한쪽은 버려야 되는 거야. 태그 하지도 않고 막 했다고 하면 태그 사람들 저 새끼 하겠군 아니네. 그 이쪽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신세계푸드 얘기를 했잖아. 신세계푸드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악재 뭔 얘기 했잖아. 한다 방송 찍은 다음에 잘랐잖아 너. 그게 얼마 됐다고. 기억나. 내가 악재가 뭐라 그랬어. 자기만 알고 있다 그랬는데. 아 나만 알고 있다 얘기 안 했어? 아 스타벅스. 얘기 안 했나? 아니 안 했어. 아 안 했어? 안 했어? 아 스타벅스 악재가 있거든. 이마트하고도 연기가 돼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안 그래도 신세계푸드 주가 바닥권인데 내가 이거 노리고 있거든. 회사는 저가인데 주가가 좀 싸니까 괜찮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악재가 남았으니까 좀 이제 지켜보자는 적인데 우리나라 커피 산업 중에 1등이 누구야? 스타벅스? 2등은? 커피빈? 투썸이야 투썸. 맞을걸?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 1등 매장이 어디게? 여의도야.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그 증권가 골목 있거든? 증권가, 증권 본사들이 있는데 거기가 1등이야. 거기가 2억 매출해, 2억. 한 달에 2억. 이거 깜짝 놀랄걸, 스타벅스 그 사람들이 신세계에서.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알았지? 그 정도에. 그리고 스타벅스는 직영 베이스고, 다 직영이고, 이제 투썸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많아. 좀 달라. 근데 이익률이 스타벅스 훨씬 높아. 스타벅스는 직원들도 거의 막 정직원이야. 정직원 베이스고 그걸 팔면 얼마나 남냐면 스타벅스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네가 직접 그냥 임대료 내는 데가 있고 건물의 값어치하고 그 건물주하고 숍을 어떻게 보냐 10%에서 20% 매출의 10%에 20%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15% 만약에 매출 나오면 1억 하면은 1,500만 원을 임대료로 주는 거고 그걸 이제 그렇게 해. 근데 이익이 얼마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 작년도에 회계연도로 1조 5천억 좀 넘게 했거든 매출은.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가 나왔어. 1500억인가 그 정도 나왔어. 숫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값어치가 아 이거 하다가 다 가겠는데 이거. 이 커피 비즈니스 값어치가 얘네가 이익을 내려고 하면은 1조 5천억 팔아가지고 한 4천억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 영업이익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은 스타벅스가 계속 성장, 엄청나게 성장했어. 꾸준히 성장했단 말이야. 아직도 더 성장할 게 남았어. 근데 이제는 그전에는 성장을 막 이런 식으로 반비례 상승 목적으로 올라갔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지. 근데 이제는 성장이 이제 좀 더딜 때가 된단 말이야. 이제 핵심 지역에는 다 들어갔고 조금 멀리 떨어진 드라이브 인 스루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핵심 지역에서도 그 커피 만드는 거 보여주는 그런 매장 만들고 하면서 매출을 완전히 지금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잡았어. 진짜 알짜 비즈니스지. 그걸 이마트가 반을 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것도 사실 큰 한 축이었거든 이마트에. 그렇게 막 쭉 이렇게 성장하다 성장이 이제 쓰는 점점 이게 쓰는 단계거든. 그럼 얘네가 매장당 얼마가 남냐면 투썸보다 되게 이익률이 높아. 그래가지고 1억 정도 팔면은 한 3천 가까이 남아. 이익률이 꽤 많이 남지. 이거 깜짝 놀란다 또. 어떻게 알지? 그 정도 남아. 근데 재투자를 계속 막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거야.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든. 근데 이제는 투자가 이제는 줄고 현금 이제 확 빨아 땡길 때가 됐지. 빨아 땡길 때가 됐어. 그래서 투썸 같은 경우도 매출 막 1억씩 찍는 매장도 있어. 그러면 점주가 2-3천만 원 가져가. 그렇게 가져간다니까. 그럼 몇 개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 달에 막 1억씩 막 벌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사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 당연히 투자자분도 크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커피 비즈니스가 은근히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야. 알짜 비즈니스고 지금 유통업들 다 초토화됐는데도 스타벅스는 그렇게 성장한 거야. 형님 그냥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몇 달 전에 사장도 바뀌고 스타벅스 사장이 바뀌었어. 눈치가 있잖아 눈치가.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맞을지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스타벅스 회장이야. 성장이 이렇게 빡 가파를 때는 처음에는 자기네가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냥 딱 던져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일 제일 잘하는 애들 누구야? 신세계야. 신세계 일 제일 잘한단 말이야. 걔네가 다 키워놨어. 우리나라 스타벅스하고 미국 스타벅스랑 달라. 또 미국에서 드라이브 뭐 희한한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태그하면 막 나오고 이런 거지. 이런 서비스가 없어. 막 태그하면은 뭐 되고 뭐. 인터넷으로 막 하고 미국은 그런 게 없다고 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거의 뭐 최고야 내가 볼 때는. 그 신세계 그렇게 일을 잘해. 그거는 CJ 쪽에서도 인정했어. 신세계도 진짜 세다고 일 잘한다고. 그 투썸이 그만큼 간 게 진짜 잘한 거지. 근데 투썸은 이제 팔았잖아. 3월에 다 팔았는데 회장 입장에서 처음에 갈 때는 그렇게 일 잘한테 맡겨서 걔네들 딱 성장시켜놨어. 이제는 형 끌어당기면 된단 말이야. 팍팍 벌면 된단 말이야. 아깝겠냐 안 아깝겠냐? 아깝지. 지분 50% 아 그래 너 성공했어. 내가 던져주고 오면
이제는 매출 한 2조 정도까지 가잖아? 그러면 영업이익 한 5천억씩 땡긴다니까. 한 달에. 아, 이마트가 지금 17조, 18조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이제 5천억 하다가 이제 3천억. 3천억도 못할 것 같아. 이제 2천억만, 어? 적자 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마트는. 아, 그래서 나는 신세계 푸드가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거거든. 신세계 푸드는 이마트는 어쨌든 올려놔서 그걸 받고 현금을 이제 받아 땡기는 거고. 신세계 푸드는 거기다 이제 물건을 팔아야 계속 거기다 납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스타벅스 쪽에서도 꼭 신세계 제품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거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떠날 것 같아요. 저는 뭐 결별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어저께 또 저것도 나왔더만 배당한다고. 그냥 이 부분도 텔레그램은 얘기했지. 좀 더 그거 확정된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주지 않을까. 씁쓸하다. 근데 폭탄 배당 왜 빼갔겠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돈이 없어 빼갔을 수도 있는데 저비랑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볼 때는 한 지금 한 80%? 70에서 80%? 틀리겠지? 오늘 원래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5G가 강하네. 오늘 개폭락하는 태평양무시당 5.85%? 아, 이거 레포트도 나왔는데 이거 너무 싸다고. 회사 좋아진다고. 씁쓸하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렇네. 야, 코스닥 1.2%가 빠져. 아, 근데 코스피는 괜찮아. 장이 요렇잖아? 그러면 전업하는 사람들 힘든 장이야, 지금. 아씨, 5월 초에 다 팔고 떠나라. 나는 사실 무역 그게 잘 될 줄 알았거든? 그거 잘 되면, 그래서 5월에 싹 털고, 현금 들고, 루루랄라 하면서, 한 하반기에 다시 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여보. 다시 일하자. 오토바이 타고, 여긴 뭐 할래? 하고 있잖아. 밤 늦게까지 해. 전일로 해. 애는 누가 봐. 애는 누가 보냐고? 아줌마들이 지금 4명이 지금. 어? 김 여사님한테 다 맡겨. 근데 지금 가는 거는 가. 지금도. 봐. 5G에서 난리 났잖아. 뭐 유니온 같은 거 두고 있었어 봐. 대박 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건 간다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좀 괜찮아. 주력들이 이상하게 내 주력들이 묶여있나 봐. 엊그저께인가 같이 막 웃어서 빠지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손잡고 어디 가나? 오늘은 또 괜찮아 또. 은근히 괜찮아. 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사진은 주제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이 얘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주제 써다 보면 진짜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 다 깔려가지고 팔까지 이렇게 다 먹혔어. 꼼짝 못할 때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탭 쳐야 돼. 번개탄 피워? 어? 번개탄 피워? 아니.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움직이는 거야. 꿈틀. 이거 주지사님들은 알 거야. 목이라도 움직여. 막 움직여. 팔꿈치 부서 빼! 어? 팔꿈치 딱 빠졌잖아. 그러면 요거 이렇게 또 불러. 어? 공간 만들어. 어? 그 골로 또 요순 집어넣어. 어? 또 이게 공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허리 빡! 브릿지 넣어. 공간 만들다 무릎 집어넣어. 어? 그 다음 뒤집어. 막 때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포기하면. 아, 그걸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막 탁 넘어가지고 이렇게 딱 꼼짝달싹 막. 마운트 딱 타고 너무 사이드 잡히 그럴 수가 있다고. 그때 막 그러니까 꿈찔꿈찔 해가지고 빠져나가야 돼. 거기서 포기하는 애들은 안 늘어. 실력이 안 는단 말이야. 어? 지금 장인어른도 이거 장 보면서 맨날 그 학교에서 보시잖아. 아 이거 박서방이 이거 또 다시 고난해. 근데 이제 여러 번 겪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장인어른 이제 좀 있으면 부동산으로 하여간 큰 돈 들어오잖아. 그거 갖다가 배팅도 한번 때려야지 딱 보면. 배팅 딱 때려가지고 아버님 이거 정말 좋으니까 같이 한번 배팅 때리시고 안 되면 저 한강물 같이 뛰시죠. 물 따뜻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그때그때 다 방법이 있단 말이야.
나 오늘 뭐 했어. 오늘도 나 뭐 팔고 사고 했단 말이야. 키스코홀딩스 팔았고. 몇 개 팔았네. 얘기 안 했던 거. 뭐 팔았네. 그거 팔아가지고 또 오늘 아 저거 샀다. 이건 얘기가 됐다. 샘표식품 오늘 좀 샀네. 샘표식품 개꼭짜기에 팔았잖아 그때. 샘표식품 차트 한번 보여줄까? 이거 최고 정수리에 그냥 정수리 여기서 딱 이거 맞고 지금 거의 4만원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3만 지금 400원 딱 오늘 또 딱 사는 거 아니야. 사기 싫지? 사고 싶겠냐? 왠지 여기서 더 봐 쭉 빠질 것 같지? 쭉 밀릴 것 같잖아. 근데 사는 거 아니야. 몰라? 한국 가면 또 사고 싶겠냐? 한국 개봉? 어? 종수에서 팔았지만 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사기 싫잖아. 근데 어제 샀어. 오늘 조금 올라. 오른 것도 아니야. 조금 올라. 형들한테 나 절대 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마트 게시판에 얼마나 곡소리 나나 딱 봤더니 어? 니은 치즈 하면 나 아니냐? 냉철? 니은 치즈 추천하면 뭐 내가 언제 추천했어 이마트 형.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내가 뭐 추천했어. 내가 그 뭐 추천해. 그럼 수익 나면 나 돈 줄 거야. 내가 언제 추천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익 내서 나 올해 수익률 좋아. 먹은 게 얼만데.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아는 형 진짜 투자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원양대원 한 번 맨날 따라다닌다니까. 내가 심지어는 그 형님은 원양자원으로 수익까지 냈을 거야. 맨날 쫓아다니는 거야 원양자원. 어? 아, 내가 언제 추천했어. 아니 난 그걸 본 거지 게시판에서. 좀 더 곡소리가 나야 된다. 이거 좀 더 해야 된다. 그거 한번 가서 보거든. 근데 아직 좀 살만한 것 같아. 그래서 아, 아직도 시간 좀 남았나? 어? 스타벅스 결별하면 이게 좀 피날레가 될려나? 그거 보는 거지. 근데 또 언제 반등할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익 나면 또 팔아가지고 한 주씩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저축을 저금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업들하고는 안 맞는 거지. 전업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이거 방송할 텐데 전업투자자들은 내가 힌트 뭐 하나 주면은 내가 전업투자자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1분기 끝났잖아. 2분기 실적에 자신이 없잖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그럼 그거 안 들고 있어. 됐나? 이 정도면? 어? 이거 내가 5천만원짜리 알려줄게. 5천만원은 아닌가? 4천? 3천으로 한 3천만원짜리야. 자 그럼 형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